맹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보면 이게 23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깜짝 놀라서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부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도 아니고 동네 친구에게 명성을 구하고 싶어서 애기 보고 놀랬대. 착한 사람이네. 이런 명성을 구해서도 아니고 잔인하다는 소문 듣기 싫어든. 그때 그 아주 뭐 표정도 안 변하더라. 무서운 사람이더라. 이런 욕먹을까봐 놀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 깜짝 놀래는 건요. 내 애 같고 나 같아서 놀리는 겁니다. 한 생명이 지금 우물에 빠진다는 사태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이고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실의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사랑의 싹이요. 사단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단은 싹단자예요. 수호지심은 정의의 싹이요. 여러분 남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수호지심은 수치심, 죄책감을 말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나온 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느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살아서 이게 안 될 놈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건 이상한 건데 이건 양심에서 나오는 정당한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양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게. 그 찜찜함마저 없다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은 예절의 싹이요. 시비지심은 지혜의 싹이다. 지금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 한번 봐보세요. 저랑 이제 한 시간 강의 나누시면서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계시죠. 시비지심,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면 아니다라고 같이 호응하면서 듣고 계시죠. 측은지심, 저의 마음 또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지금 앉아 계시죠. 사양지심,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지금 얌전하게 앉아 계시죠. 크게 이제 다리도 뻗고 눕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조화를 깰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양심을 하고 계세요. 사람한테 이 사단이 있다는 거는 팔다리 사지 있다는 거랑 똑같다. 넷넷씩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나면 혹시 장애인가 해가지고 팔다리 막 보시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혹시 영성지능에 장애가 있나 보셔야 돼요. 영성지능의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사단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친구 잘못은 아닌데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사단이 발현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공감이 잘 안 돼요. 남이 피 흘리고 있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이분도 피해자인데 사실은. 예, 그런 분들은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사단이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 데 필수라는 겁니다.